서울대 그냥 가겠구나, 야. 이거만 먹으면 가는 거야? 네, 우리는 저희... 여러분 학원 가지 마세요. 청명탕 아이들 먹으면 서울대 간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는 토마토 주먹 간다 해야지. 청명탕 지금 안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타민 썰미입니다. 남주소는 줄을 잘 써야 된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 되면 날 안 만나 줄 것 같아서 대기업 회장 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웰시아 김명희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같은 대표끼리 악수 좀 합시다. 아, 이거 정말? 동무도 대표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이기도 하고, 아이고, 예. 사업자 또 대표. 그래서 감투 두 개 썼구만. 감투 두 개 썼어. 그래서 모자도 큰 거 썼구만. 모자 예, 크게 예. 썼어. 자기도 예. 세금도 가득 내지. 가득 내고, 아, 잘했어. 저는 딴따라 대표? 그리고 언니는 무슨 대표? 식품회사 대표. 저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둘 다 4대를 왔어, 4번대. 네. 1사대, 2사대입니다. 1사대하고 2사대를 조금 정리를 하려면 1사대가 조금 높다. 그렇던가? 아, 그렇죠. 아, 그 시골 쪽에 있는데도 없습니까? 아, 시골 쪽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역사가 전통이 있습니다. 1사는 아, 압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언니가 국어 교사를 하시던 분이 네. 대한민국에 와서 토마토에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핑크핑크 합니까? 그렇습니다. 토마토는 사랑에 빠지면 빨개지더라고. 어, 한국에서는 토마토 네. 주부로는 넘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입니다. 맞죠? 원. 네, 넘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저 좋다고 하면요. 네. 세계적으로 토 안 단대요. 네. 시집을 아주 잘 가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지금 이 언니네 공장이거든요. 대표님 공장인데 네. 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몇 억짜리예요 지금. 대기업 납품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자, 네. 남편이 뭐 혹시 재벌 3세랑 결혼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처음에 그 얼굴은 시골 부자처럼 생겨서 돈이 많겠다고 왔죠. 저 집에 가면 내가 한 평생 그냥 고생 안 하고 살겠다.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렇죠. 처음에는 건강원이라 하는 겁니다. 건강원 두 개 했어, 두 개. 북한은 건강원 없습니다. 허준처럼 나오는 것처럼 허준? 예, 한약을 이렇게 한의사처럼 생각했구나. 그렇죠, 한의사 가운 입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한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는구나.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쓰잘데기 없는 게 한국에 오니까 아, 한의대를 내가 이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건강해지겠구나 내가. 어떡해. 또 우리 남편이 손을 꽉 잡으면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내가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조선 남자들이 이런 말을 예. 뽕으로 잘하더라고 이거. 아, 근데 나는 튀기를 해서 이.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 사람이 얼굴이 거짓말 안 하게 생긴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안 하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북한에서 어렵게 산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북한에서 고생을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최고로 사람이 인생에 겪지 말아야 될 어떤 고난들을 요즘 2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겪어버렸죠. 세상에. 근데 그때는 건강원이었는데 건강원이 그냥 이렇게 곱게 저는 앉아가지고 가운 입고 공부나 하고 화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게 화학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성분하고 어떤 성분 합치면 새로운 성분이 좋다. 나오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안 시키고 공부는 뭘 아직도 배우면 곱한다고 혼났잖아. 그만큼 배웠으면 됐지 배워가지고 어? 무슨 신분 상심하고 싶은가?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그렇지 돌아서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4월에 결혼했는데 건강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속옷이 그 가마가 끝에서부터 끝까지 두 줄로 양쪽에 어느 만큼 큰 가마인데요? 우리 같은 게 셋이 들어가지 우리 내 같은 게 세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가마 그런 가마가 두 줄로 진짜 한약방이구나 이 옷이 야 이거 나무 할래도 그렇고 우리 집은 갈탄 석탄에 따는 집인데 내가 키가 작아서 바켓을 들어야 되겠는데 맞아 저기다 뭐라 채우면 아유 이거는 죽었구나 했지 아유 또 마음이 약해서 결혼하고 물리지도 못하고 결혼했으니까 물리지도 못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이미 나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불을 떼고 언제 가마를 언제부터 이 콧구멍이 새까매지겠구나 이거 공부하다 예민아이가 선생님 하던 잘못 왔구나 시집을 인생 잘못 왔구나 조졌구나 인생을 여기서 말하면 인생 조졌구나 했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내려가니까 막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뭐 하더니 남편이 계기판이 갔다가 딱 돌리니까 여기는 세팅한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세팅 이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야 하나는 전기 소시였고 가스불이 다다다다 하고 또 밑에는 파라핀이 있다고 그래서 북한은 그게 귀한데 건강은 밑에 그 솥단지 밑 안에 가마솥 밑에 파라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가 먼저 열이 전달이 돼서 그 이제 직접 불이 안 닿고 서서히 익어간 게 그렇게 기계를 만들었더라고. 부잣집에 간 게 맞네. 북한 같으면 뭐 솥가마가 막 우리가 이렇게 큰 게 2열 정도로 있으면 한 개 작업반이 들어와서
그거를 달궈야 돼요? 나무 네. 해와야 되지. 그렇지,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계기로 뚝뚝뚝뚝뚝 네. 올리는 거. 딱딱딱 소리하고 우리 집에 오니까 잉어, 붕어가 다 한약 목숲대다. 산삼도 먹고. 붕어가 왜 먹어요? 붕어를 이만큼 큰 붕어를 솥단지 하나에다 채워놓은 어떤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산삼하고 인삼 갖다가 거기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 살아있는 거. 그런데 야만적이다. 남조선이 잘 산다고 했는데 붕어를 갖다가 우리는 한 마리 그거 기름에다 튀겨 먹고 찢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런데 그 붕어를 수백 마리를 갖다 거기다 쏟았더니 그 안에다가 산삼, 인삼, 더덕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기계에다 눌러서 즙을 이렇게 봉지를 건강즙을 짜는 거예요. 엄청 놀랬지. 그래서 아 남조선이 정말 잘 사는구나. 애들이 뭐 청명탕 뭐 청명탕? 이.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한약을 여러 가지가 넣으면 그걸 먹으면 애들이 청명해진답니다. 어 그거 좀 우리 딸 좀 먹입시다. 에미나 애들은 서울대 그냥 가겠구나 야. 이거만 먹으면 가는 거야? 네, 우리는 청... 여러분 학원 가지 마세요. 청명탕 아이들 먹으면 서울대 간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는 토마토즙 먹으면 간다 해야지. 청명탕 지금 안 합니다. 식품 회사를 만드는 바람에 그거 다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근데 청명탕 하다가 어제 저 토마토 주스로 갔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바깥으로 계속 돌았죠.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야 명희 씨 일로 한번 와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봐요. 충청도니까 그래 와봤더니 그러지 말고 내가 대표직을 넘겨줄게. 응, 대표직을 넘겨주겠답니다. 아우 이게 세구나. 좀 세긴 세구나. 그래서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맡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형부는 뭐 하겠대요? 형부는 그냥 직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장장. 예, 그때는 예, 갑자기 그러면서 북에서 와서 이렇게 나처럼 정신 못 차리고 정착을 못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바깥으로 돌려고 하니까 그러면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때는 우리 7천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내가 왔을 때는 지금은 3만 명 넘었으니까 그 달병민들이 본보기가 네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아 멋있지 우리 남편. 그때는 아 이거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는 놨는데 어떻게 팔 줄을 모르는 게 두 달. 토마토즙을 만들고. 예, 처음에는 그냥 갖고 와가지고 다려주는 거 하고 그냥 가공품만 받았으니까. 그래 남편이 이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 딱 갖고 다니면서 주문요? 예, 칡즙 한 박스요? 토마토 한 박스요? 어디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또 그 만든 걸 가지고 중소기업층 찾아갔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내 토마토 쭉 만들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 가만히 있다가 딱 쳐다봐지. 야! 이 다슬기 무식인지 아니 강원도 일곱시에서 살은 아랫동네 다슬기 동무?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김태희처럼 예뻐지고 위장해두고 한 번에 뚝! 와 혁명적이다. 그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딱 일어나서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먹혔어. 먹혔어요. 북한에서 왔는데 토마토 좀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파면 됩니까? 아 여기 오세요 오세요 하더니 예 뭐 1인 창조기업 인터넷에 그 한번 올라가 보시오. 그래서 우체국 1인 뭐 쇼핑 11번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시작했죠. 군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야 이 예민한 보통 아니 보통 예민한 아니죠. 그래서 군수 사무실에 가서 군수 좀 만나게 해주시오.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오셨는지요? 아 토마토 좀 만들었는데 어떻게 팔았는지 모릅니다. 좀 이따가 오늘 날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군수님 오늘 면접 있으니까 오세요 해서 갔어요. 군수님이 딱 보더니 아 그러면 굿들의 심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맥에 따가 주면 굿들의 인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년 뒤에 신청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2년에 한 번씩 검사한답니다. 지사를 찾아간데도 힘이 없네. 예. 그래서 2년 기다렸죠. 그래서 2014년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굿들의 인증 되게 셉니다. 이게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두 번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굿들의 인증 받고 그 다음에는 돈을 조금씩 버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팔고 유명해지고 테레비도 나가고 테레비 나왔어요. 뭐 통일전망대 KBS 광고를 해야 되네. 내 돈이 하나도 없어. 조금 벌면 박스 맞춰야 되고 기계 사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에미나이가 또 생각했죠. 돈이 없는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익방송에 나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돈은 안 되는데 김명희라는 걸 알리고 내가 북에서 와서 토마토즙 만드는 에미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전화 주문도 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돈 조금 벌었는데 우리 남편이 죽을 워낙에 잘 만드니까 이게 그 인근 지역에서는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에뿐 아니라 뭐 인근 뭐 예산 뭐 청량 이 밑에서 다 온단 말입니다. 돈을 지나서도 오고 남편이 잘 만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해야 되겠다. 2017년에 땅을 사서 먼저 땅 사고 법인을 만들고 땅을 사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이 딱 들어왔는데 아 그냥 포근하게 나를 안아준 것 같아. 내 땅이구나. 내 땅이지. 2019년도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2014년도에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에 선정이 됐고. 보통 예민하야 이거.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뭐 기계들이랑 막 기계똥 찬 것 같은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한 대 1억 5천입니다. 예? 1억 5천인데 기계 한 대가. 1억 5천? 1억 5천이에요. 아 장난인가? 이 뭐 앞에도 있던데? 앞에 그것도 또 1억 3천이고. 이 건물도 다 언니가 지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졌죠. 빚도 조금 졌고 솔직히. 아, 빚 줘야지. 아 그 농협에 졌습니다 여러분. 아, 대한민국 진짜 좋습니다. 아니 뭐 건물 지으니까 담보대출이라고 해줍니다. 세상에 나중에 내 담보대출 받을 때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 받으셔. 내 돈 한번 해줄게. 네. 왔으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는 기계 사고 여기에 비하면 쟤는 비스켓처럼 쬐끄만 기계 한 대가 3천만 원입니다. 세상에. 예, 그때 공장 땅 사고 공장 짓고 5억이 넘게 투자됐죠. 옥 소리가 나. 옥. 그거 옥을 벌었으니까 옥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예, 빚도 지고 벌기도 하고. 그래, 자꾸 빚을. 아, 빚진 게 이게 사무처가 평생에 빚이라는 걸 처음 줘봐가지고. 빚을 줘야 부자 되는 거. 우리 남편이 처음에 너무 상심 말라고 빚도 재산이라고. 농협이 머저린 줄 알아요? 농협 운행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네. 언니를 딱 보고 앞으로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될 거라고 딱 보고 빚을 준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줄 잘 서려고 왔잖아요 언니.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이 영상 다 있기 때문에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니. 언니네 회사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하나 씹는 거부터 먹는 것까지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최대의 그 시스템에서 관리되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관리되는 제품을 먹어야 돼요. 왜? 맞습니다. 먹어야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지 않고 못 산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배를 채우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도 손꼽힙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또 이런 제품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향상 업그레이드 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오줌도 잘 나오게 하고 유방에도 좋고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그냥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탈북민들 사업장을 꽤 많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돌아다녔던 이유가 탈북민을 탈북민이 도와야 그게 또 의미가 있고 저는 남북한 통일되기 전에 우리끼리 통일하자. 탈북민들끼리 한 마음이 안 돼갖고 무슨 남북한 통일을 말하느냐. 우리도 통일이 못 돼서 서로.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밀어주고 안 되는 사람 끌어당기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나가자 주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홍보를 했는데 제가 다니던 중 최고입니다. 제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언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정말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대기업 회장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 응원하시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더 웰시아 토마토즙은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먹어본 분은 없다는 소문이 맞습니다. 북한에까지 났습니다. 100% 국내산에다가 98% 100% 토마토에다가 2%의 검은 설탕을 선 진짜 최고의 한국에서는 제일 최고의 즙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드셔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에미나이드를 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